지난 11월 30일에 있었던 PBA 결승전 조재호 선수의 챔피언 포인트를 스마트폰 당구교재 당구박사에 수록했습니다. 당구박사 실행하고요. 프로샷. PBA 챔피언 포인트 조재호. 조재호 선수의 네 번째 PBA 챔피언 포인트입니다. 흰 공 빗겨치기로 득점하기 위해 필요한 시스템과 설계 방법을 설명하시오. 논술형으로 주제를 제시했습니다. 노란 공으로 흰 공에 오른쪽 빗겨치기를 치면 내 공의 출발점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공이 되죠. 그러면 이것과 이것의 2분의 1이 이 정도인데 한 8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코너에서부터 8포인트 되는 지점, 이 지점을 3팁의 회전으로 치면 여기에 도달한다. 라는 것이 투쿠션 찾기 시스템, 일명 로드리게스 시스템인데요. 자, 이렇게 맞죠? 이게 로드리게스 시스템, 이것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목표 지점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투쿠션째. 그런데 노란 공의 위치에서 보면 회전을 많이 사용하게 되면 흰 공을 두꺼운 두께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했을 때 과연 좋은 방법이냐? 2분의 1 두께 정도를 맞추는 게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했을 때는 회전을 줄이는 것이, 회전을 줄이고, 여기가 아니라 코너 쪽으로 좀더 가깝게 보내면 무난하게 빨간 공 쪽으로 오게 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시스템도 이용할 수 있죠. 10, 20, 30, 45에서 60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코너는 가변 수이고, 50을 가리키고 있군요. 50에서 코너 가까이로 보내야, 그래야 빨간 공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시스템으로 했을 때는 코너 가까이. 이렇게 득점이 되죠? 자, 그래서 플러스 시스템과 투쿠션 찾기 시스템 두 가지 시스템을 이용해서 투쿠션째 목표 지점을 설정해 놓고 내 공의 위치에 와서 흰 공의 오른쪽 편안한 두께 2분의 1을 쳤을 때 득점이 되기 위해서는 회전량 조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고 판단하고 치면 회전은 줄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시한 것처럼 왼쪽 회전 원팁에 두께 2분의 1 정도면 괜찮겠다 라고 생각하고 치면 되겠습니다. 아웃시 방향 원팁, 흰 공의 오른쪽 2분의 1. 이렇게 득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내용은 당구박사의 스마트폰 당구교재에 수록되어 있고 구글 플레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화면 우측 상단에 표시되고 있죠? 터치해서 다운로드할 수 있고요. 화면 아래에 있는 동영상 상세 설명란에도 링크가 있습니다. 당구의 진심이라면 당구박사의 DPS.